기온 17도, 남부지방 대구의 경우 21도까지 올라 약간 더운 느낌도 들겠습니다. 또 이런 가운데 전국에 건조특보도 계속되니까요. 야외로 나가신다면 불씨 관리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채널A 기상캐스터 최혜정입니다. 여러분, 이 겨울이 오기 직전 가을 무렵에 입술이 가장 많이 트고 또 건조해지는데요. 입술이 트면 보기에도 일단 안 좋고 또 립스틱을 발라도 좀 많이 지저분해 보이잖아요. 그래서 제가 오늘은 립 케어 방법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. 먼저 이 스크럽 제품을 입술에 발라줄 텐데요. 이렇게 소량 덜어서 롤링을 해줄 겁니다. 네, 손으로 이렇게 롤링을 해줬고요. 다음에 이 잔여물과 노폐물을 닦아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그리고 이렇게 스크럽이 끝난 뒤에는 립 케어 제품을 발라서 보습을 해주도록 할 텐데요. 이 제품입니다. 네, 바르기만 해도 입술이 금세 촉촉해진 기분이 드는데요. 여러분, 스크럽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사용해 주시면 좋고요. 혹시나 시간이 없으신 분들 이렇게 앙증맞은 립 패치를 사용해 보시는 것도 좋겠네요.